할매들이 아이돌 가수의 춤에 푹 빠진 것. 아유 귀엽네. 그 아이가 참 귀엽네. 얼마 하지? 가운데 좀 귀엽다. 귀엽다. 잘하네. 우리 따라하면 해보면 좋겠다. 할머니 말안 된다. 모든 해보는 걸 좋아하는 둘째 할매 때문에 춤추기에 나선 할매들.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인데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숨도 차고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함께여서 신나는 저녁이다. 12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의령의 웅곡마을. 매일 아침 8시면 바쁜 걸음으로 마을을 깨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오총사 할매들이다. 한 마을에서 언니 동생으로 지낸 지도 반평생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가 그리 좋은지 어딜 가나 늘 함께다. 자매보다 우애 좋고 가는 곳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오총사 할매들은 이젠 마을의 명물이다. 오리떼 마냥 줄줄이 길을 나선 오총사. 어딜 가는 걸까? 나무하러. 나무하러? 나무 뿌려대려 한게 나무가 없어갖고 나무를 해가 와야 부를대. 할매들 모두가 부를 때는지라 겨울철 나무는 무엇보다 귀하다. 때문에 짬짬이 땔감을 하는 것은 오총사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비록 평균 연령 70인 할매들이지만 반평생 농사에 밭일로 다져진 체력들이라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하다. 개선장군 마냥 땔감을 싣고 넷째 귀하 할매네로 향하는 오총사. 이번 땔감은 모두 넷째 할매의 몫이다. 갖다 줘서 다 고맙다. 뭐 내가 언제 해주면 힘들겠는데 너 갖다 줘서 내가 숨을 타. 이렇게 한 게 좋을지 뭐. 무슨 일 무슨 일 이렇게 할 때 도와요? 같이? 뭐 심을 때, 약 칠 때, 농가 할 때, 또 씨나라 헤칠 때 막 그래 전부 다 같이 한다. 수고했다. 아유, 에이, 시어머 욕보고 가면 안 된다. 욕보고 가면 되는 거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뭐 줄래? 이리 와봐라. 뭐 줄래? 우리 아들이 좋은 거 사왔다, 이리 와봐라.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신세지고는 그냥은 넘기지 못하는 넷째 할매. 할매 사전엔 가족 사이에도 절대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래도 한 개 먹고 가야 안 되나? 욕 안 되나? 마음도. 이거 누가 사오노? 사오때 많이 있는 거로. 아이 우리 큰아들이 이 네모라고 참 좋은 기다 좋은 거 사왔더라. 아이 우리 아들이는 이 봐라 얼마나 좋은 게 이게 참 비싼 공사입니다. 이 최고 1등품이라고 그러더라. 1등품. 아무래도 쭉 때문에 한 대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을 내놓는다 했는데 역시나다. 맛도 제 우리 아들이 이거 봐라 육령은 홍삼 최고 종기라고 사왔더라. 내 먹고 힘 좀 내라고. 자식 자랑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둘째 할매. 얼마쯤 그래 사다 주더라. 나는 우리 아들 일본 보내줘서. 형님들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껴드는 막내 할매가 조용할 리 없다. 배가 불가다 있나? 너네 사정 그래 일본 가다 한 사 사주더라. 이번 배가 불가다. 이걸 자꾸 노네 일이. 나도 일본군한 배가 노는다 보더라. 모르지. 나도 뭐 놀란 거. 나도 저 송이버스 근무고 나뭐 힘이 생기갖고 아유. 다 나쁘고 나도 기라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도 그 요새는 그래. 비만이라. 배 나와봐야 안 좋은 거 하도. 그래.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자식 자랑 아니겠는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할매들. 보금자리는 다름 아닌 마을 회관이다. 같이 다니는 게 뭐가 좋다고 함께 살기까지 하는 건지. 아, 이러시 하면 재미있다. 재미가 있어서 그래 이러시 한다. 우리는 우리는 내 밥을 해먹어. 이러시 같이 해먹어. 특별한 찬도 없고 바닥을 밥상 삼아 먹는 한 끼지만 이 또한 오청사가 함께해 즐거울 따릅니다. 기분 좋다. 소리라서 또 공짜 젊은 게 기분 좋겠지. 나 저기 더 살거거든. 우리는 나이 좀 한 살 드문 게 한 살 더 잡고 나는 한 살 자라니까 저게 오라 살은 하나 더 산다 말이 하네. 하나 더 산 게 기분 좋지. 젊다고 너무 그걸 살지 마라. 그것도 젊었다. 딱 들어앉아서 죽은 게. 니도 문화 무작인데. 조용한 산골 마을의 저녁. 그런데
오총사의 숙소는 여전히 시끄럽다. 뭐 때문에 시끄러운가 봤더니 할매들이 아이돌 가수의 춤에 푹 빠진 것. 아유 귀엽네. 그 아들 참 귀엽네. 얼마 하지? 아, 가운데 좀 귀엽다. 귀엽다. 잘하네. 우리 따라하면 되면 좋겠다. 할머니 말 안 된다. 뭐든 해보는 걸 좋아하는 둘째 할매 때문에 춤추기에 나선 할매들.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인데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숨도 차고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함께여서 신나는 저녁이다. 종일 붙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 밤에도 한 이불을 덮는 할매들. 벌써 이렇게 동침을 한 지도 3년째다. 여기서 가라. 굳이 여기서 다섯 분 다 같이 주무세요? 여기가 다섯 분이면 좋아서. 여기서 좋아서요? 서로 이기가 되고 좋아서. 아, 여기서 같이 주무시면? 예. 자식들은 외지로, 곁을 지키던 남편도 떠나고 홀로 된 할매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돼주기로 한 것이다. 동장군의 기세를 몰아낸 햇살 덕에 조금은 푹해진 아침. 겨울 산골 마을에 생기를 주는 대밭은 할매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인다. 톡 갖고 어디 가자고만. 매년 이맘때면 바빠지는 할매들. 농한기에 뭔 일인가 싶겠지만 큰할매의 생일 준비 때문이다. 오랫동안 먹고 사느라 그냥 넘겼던 기념일을 서로 기억하고 챙겨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다. 산골살림에 거창한 선물이야 할 수는 없지만 음식 솜씨와 정성만큼은 가득 쏟는다. 이번 큰할매의 생일상에는 대통밥을 올릴 계획이다. 아, 여자야 더 야물고 크다 이거. 어떤 물이요? 가운데 큰 안 했네. 대나무를 베는 건 체격답게 날쌘 넷째 할매. 워낙 손도 야무져 좋은 나무를 골라 톱질을 하는 것까지가 할매의 임무다. 꼼꼼하게 따져 나무를 골랐으면 흠이 나지 않게 잘라내야 하는데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대통을 자르는데 한쪽 밑부분이 막힐 수 있도록 마디를 박아며 자르면 대통이 완성된다. 됐다. 됐다. 잘 됐다. 잘 됐어요. 아이고, 이거 예쁘네. 아이고, 잘 됐다. 특별한 음식답게 손이 많이 가는 대통밥은 재료부터 정성이 가득 담겨야 한다. 몸을 보하는 데 좋은 밤과 대추에 불려둔 팥까지. 다양한 재료들과 쌀을 잘 섞어서 대통에 담아 밥을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맛과 향은 물론 몸의 기력을 보완하는 데 좋다고 전해지는 대통밥. 특히 밥을 하는 동안 대나무의 기름이라 불리는 중력과 누런 빛깔에 흙같은 죽황이 배어드는데 이것은 속에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손이 많이 가 번거로운 대통밥을 하는 데는 큰할매의 건강을 챙기고픈 동생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오총사의 맞이를 위한 일인데 가마솥에 군부를 떼는 정성이 대수일까. 밥짓기는 늘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셋째 할매의 몫이다. 이렇게 40여 분을 익히면 대통밥이 완성된다. 밥이 잘 됐나? 아이고 잘 됐다. 그게 안 온다. 한지 대신 비닐을 써서 걱정했는데 모양이 꽤 그럴싸하다. 그래도 물인데 빵이 이래서. 이거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아이 근데 잘 됐네. 똑같아야 되는데 솔직히 보자. 생일이니만큼 묵혀뒀던 상도 펴고 초코파이로 케이크도 만들었다. 아이고 대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야말로 동생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생일상이다. 가보자. 언니야 잘해놨나? 응. 우리 오총사가 잘해놨다. 가자. 아 고맙다. 들어가자.
아니 내전하고 이건 다정한 내전. 아이고 예쁘게 잘해놔. 내 여보다 너가 날 살리려고 다정한 내가 그래. 고맙다. 이거 뭐 진승은 해신 게네. 제일 본 게 막 너 지금 들어 이 여보다.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은 좀 해줘야 안 되나. 해줘야 그래. 승은 잘 것도 없고 참 돈이 없어서 양말도 그걸 막 아이고, 샀다. 그것도 됐다. 아유 그래. 그것도 네. 많다. 양말 샀다. 움직이는 거로 기업을 하노. 아유 그렇지만 성문들 성문인데 안 살 수가 있나. 성문을 사줘야 돼. 아이 고맙다. 물색이 좀 없기는 해도 오지랖 넓은 막내가 형님 선물을 빼놓을 리 없다. 너네 이 손님은 이봐 신발 내가 선물로 사왔다. 아이고 니는 돈이 많아난 게 좀 이런 거 동사네. 동사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감사합니다. 오청도 동상들 이신 게 일이 막 열이 열이 잘해 주거든. 오청상 화이팅. 그 흔한 고기 한 점 없는 생일상이지만 동생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그야말로 최고의 밥상이다. 아이고, 찬밥 참 맛있다. 동상들 우지리 밥을 잘해 놔. 맛있다. 지겹던 찬바람에 추위도 한풀 꺾인 오후. 다 있네. 푹한 날씨에 점퍼에 목도리까지 둘둘 말고 나타난 큰 할매. 아이고, 앉아보자. 너 있는 거 있나? 누가 사주대? 우리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내 생일 축하한다고 사. 아유, 한마디 좋네. 집 좋네. 내 생일 다음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면 사도록 해드렸다. 아, 목도리도 좋다. 목도리 좋나? 잠바 이것도 좋고. 내 목도리 일단 좀 줄게. 좋아서 이제 할 줄 모르더라. 어쩌야 되긴 모르더라. 웬일로 둘째 할매가 조용하다. 메이커다, 나도 모른다. 종이는 좋다. 키인가 이인가 모른다. 키인가 이인가. 메이커라고. 나도 모른다. 잠바 괜찮다. 뭐 붙은 게 입지. 나도 뭐. 케인가 이인가 뭐든 모르겠다. 장바는 별로 좋는데 메이크는 메이크인가인데 좋네. 좋아. 큰할매의 자랑이 늘어질수록 둘째 할매의 표정이 좋질 않다. 아이 밥 먹자. 아이고 밥 먹으러 전심치나. 밥 먹자. 어이라. 밥 먹자. 앉았어. 할매들 얘기에도 영 시큰둥한 것이 반응이 없다. 매우 고기는 맛있다. 밥 먹으러 와라. 어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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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덩어리요. 매국이 있다. 아니 나 속이 안 좋아서 응? 밥도 못 먹었어. 매국은 안 돼. 고운 땅. 그래 쪼개만 먹어서. 고운 땅 먹어. 뭐가를 먹어. 아이 밥 먹고 집에 가라. 어이라 밥 먹을 거 어이라. 밥 먹어라. 밥 먹는 거 봐. 결국 집으로 가버린 둘째 할매. 뭔가 단단히 잘못된 모양이다. 눈물도 정도 많지만 자존심 세에 한번 토라지면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운 둘째 할매. 화가 나면 입부터 닫아버리니 걱정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변해서 동료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이거 한번 봐라. 참 생일 말이라도 해줘도 내 일이 섭진 안 하겠다. 생일 말로 안 해준 게 슬퍼서 내가. 첫째 할머니 생일 하셨잖아요. 그건 해도 나는 생일을 언제 하고 묻는 사람이 없고 내가 뭐 선물 해드렸구나 뭐라 해드렸구나 이제 안 갈기라 나. 한때 안 올기라. 둘째 할매의 화를 풀게 하는 데는 딸보다 더 살뜰하게 엄마를 챙기는 아들의 위로가 직효다. 안 맞는다. 여보세요. 아들이가. 아 엄마가. 엄마다. 아 웬일이오? 새해에 복 많이 많이 받고. 아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 지금 나 미안한데 바빠갖고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언니야 들어가라. 내 생일 때 마장 전화를 하고 하는데
요번에는 이별 있는 거 우찌 됐는 거 전화도 못 안 하고 아무 말이 없네. 친구들보다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더 아린다.